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소유산 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늘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혹된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하게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 속에 만물이 생명으로 약동하고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복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의 50일 부활절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 슬픔과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과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라와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신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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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 내를 감사하며 너 십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여세 동안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저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기한 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잠시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잠시 우리 예배의 구경꾼이요 시청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세상은 코로나 평등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힘없고 가난한 민초들의 삶을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가오던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니된 줄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새 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이 땅에 만연한 바이러스를 섬멸시켜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저희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 주의 전에 모여서 대면하여 예배를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은, 신은의 성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일평생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만년에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자락은 슬고와 슬픔, 험악한 시월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인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부활의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고 이 계를 떠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는 이 땅을 지키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요하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른의 세력에 빠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요하를 향해서 미래한 꿈을 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인류 사이에 꼭 필요한 믿음의 인재로 찾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아버님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네. 가정에 머물고 있는 아이를 청년들 보내어 주시옵소서 네. 상처, 상처받고 상처 믿음이 연약하였다간 우리 아이들 청년들 보내어 주시옵소서 네. 누군가의 힘에 여서이 자리에 못만 아이들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언어 변하여 그 마을 변하여 이 자리 에 예배 의 자리에 넣어가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구원의 소식을 못 듣는 아이들로 이빈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속으로 주여 우리 교회 의에 봉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봉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기고 있는 봉 돋고 있는 우리 초래교회, 작은교회, 세터민교회, 늘 좋은교회 주님 2021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하여 주시옵소서 네. 받는교회에서 주는교회의 역사를 경화하여 주시옵소서 네. 박원길 성교사님 1 2에서 극동방송 영남신학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최전선에서 그들의 수고의 땀이 흩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교의 성교의 지경태를 넓혀 주시옵소서. 네. 성교의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들고오대양 육대주 다니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들해서기도로서물질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옵니다. 사한 목사님 쉬어 주시어 사원이 능력의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성령의 충만한 경험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지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네 번째 주일 기쁨의 50일 부활절기에 저희들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있고 활력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심방하십니다. 심방 신방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영혼의 갈릴리로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처음 부르심,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프로스파 기온, 익투스. 그러니 너희에게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요빈 배의 인생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의 바닷가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현존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와서 조반을 먹으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생명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걸하신 예수님의 갈릴리 신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릴리 신방에 진짜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보통 이야기는요 밥 먹은 후에 하기 마련이죠 아침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대화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배려를 볼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1대1 심층 면접이 시작됩니다 원하신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해요. 세 번씩이나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 대답을 받으시고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똑같은 대답이 세번 반복이 되고요.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세 번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1대1 심층 면접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양을 목양할 목자를 선택하여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로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번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까? 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는 세번 동일한 목양의 사명을 당부하셨을까? 첫 번째로요, 배신자여 실패자인 베드로의 영적 치유와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아픈 부분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난감해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강요하시는 듯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질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 내용은 내가 나를 버려도, 내가 나를 배신해도, 내가 나를 떠나가도, 내가 실패해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당신 나 사랑하십니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그 고백을 받으려고 할때그 어, 바탕에는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사랑 고백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은 배신자요 실패자인 베드로를 향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중보 기도이고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불러 주세요. 옛날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 흔들리다. 의심이 많다. 그런데 그를 베드로 반석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 베드로가 되기 이전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세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의 약함, 너의 흔들림. 너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한다. 너의 배신과 너의 실패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둘다 맞습니다. 내가 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혹은 배와 고기와 사명의 걸림돌이 되는 이 모든 상황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 역시 베드로도 자기 자신의 최선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세번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그래서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두 번씩이나.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전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필레오로 대답한다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필레오로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도 필레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자기 자선의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세 번씩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패한 배신한 사랑에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세번 사랑의 고백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빌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을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있었던 배신하고 실패하고 오는 그 아픔들 슬픔들 묶임들 부끄러움들 처참한 이런 모습들이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아픔도 그 부끄러움도 그 처절함도 눈높듯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배신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 제자의 사명의 길을 갈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세 번의 질문, 세 번의 대답을 받으셨는가? 에드로에게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도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과 직분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어요. 새로 주시는 사명의 위탁이었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아리라.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피싱의 사명. 즉,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셰퍼딩의 사명. 즉, 목자의 사명을 새롭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부르신과 사명을 따라 평생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는 잃어버린 영을 찾아서 전도하는 사람,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을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요 이미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양을 돌보듯이 그들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목양의 사명. 이두 가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요. 전도자와 목자의 사명 중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대답이 어려우시다면 질문을 제가 바꿔볼게요. 그러면 아기를 낳는 게 어렵습니까? 아기를 기르는 게 어렵습니까? 둘다 어렵죠? 아기 낳기도 어렵고, 아기를 기르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자식들로 인해서 마음고생할 때 차라리 제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내가 좀더 좋았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식 낳기보다 기르기가 더 힘든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영혼을 보살피고 기르고 양육하고 돌보는 목양의 사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어려운 사명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배신하고 이미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새롭게 위탁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배신하고 비록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사명의 길로 불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사 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저서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내 기업의 경영을 기업을 경영하던 초기에는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고 고용하고자 했지만 이젠 생각이 달라졌다. 나는 이제 되도록.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실패도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 실패한 사람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를 먼저 묻고자 한다. 빌게이츠 회장이 처음에 기업을 경영할 때 처음에는 성공한 사람,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실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의 가운데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 실패한 경험을 사겠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진짜 실패다라는. 거예요. 실패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죠.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빌 게이츠의 이 고용, 일꾼 고용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뭐요? God of the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시켰던 아브라함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를 속여요. 장작권을 부당하게 찬탈한 야곱에게도 다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애굽인을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 이름 부르시며 다시 한번 두 번째, 출애굽의 사명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타락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사였죠. 그 삼손에게도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라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명예 회복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충신을 사제로 몰아넣고 살인을 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가늠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누구 이야기죠?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스로 니누에를 위한 그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피하는 배에 올랐던 요나에게도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이만이라 이렇듯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저에게도 하나님 두 번째 은혜를 주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목사의 정체성, 목사, 목양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는 이두 번째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의 그러면 최고의 자격이 무엇이냐? 선한 목자의 최고의 자격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가 맡겨주신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를 선한 목자로 목양의 사명으로 불러주신 그것이 바로 그 조건이 사랑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맡겨 주신 교회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맡겨 주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조사에 의하면요. 목회자 중 90%가 이런 대답을 해요. 목사로서 목양의 일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라고 그런 안케이트 아,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이 목양이 얼마나 양을 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양을 치잖아요. 그런데 자기 삼촌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결도 없이 지낸 나이다 양을 치는게요 낮과 밤이 없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잠도 못 자고 제가 양을 자이복양이 이렇다는 얘기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고 새끼를 물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나는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사자와 곰의 습격이 있었고 그 새끼를 구해내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이 27장 23절에는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여러분 목양하는 건목회를 하는 것 양을 치는 거는요 부지런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양들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 비유를 하시잖아요. 목자가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아흔 아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산으로 들로 찾아나시는 이 목자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 목양을 하는 거, 양을 치는 거는 때로는 목숨을 버려야 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이 목양의 사명을 주고 계시는데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으신 바된한 가지 선한 목자의 최고의 조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의 목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문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세 번을 고백하니 이제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떼들을 맡겨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주신 예수님의 어린 양을 목양하여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당부를 주세요 마지막 건면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선한 목장의 최고의 축복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8절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19절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목양할 이 목양 선한 목자로 불러 주시면서 첫 번째 주신 장부의 말씀이 뭐냐?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서 양 떼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모두 젊어서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인생을 계획하며 살고픈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나 늙으면 여러분 받는 은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게 되어져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지금 이곳이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의 과정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끝을 잘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었죠. 선한 목자의 최고의 축복이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할 것임을 말씀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하게 되기까지 내가 개입하고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의지해라 나를 붙들고 십자의 고난을 지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큰소리 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오직 말씀 붙들고 나를 따라 오너라 변함없이 나를 따라 오너라 소명을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마지막까지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행복한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3년 공생일을 지나는데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부르심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부르시는 거야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죽기까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으로 마지막 베드로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목양의 제자의 길을 가라고 베드로를 불러주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첫 번째로요 부르신과 사명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옆에 만찬석상에서 주님 옆에서 주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또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제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니고 그러나 늙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죽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불러 주셨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삶의 생산적 바이러스를 뺏어 가는 가장 강력한 결정적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교 의식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은사, 다른 소명을 받고 다른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그리고 요한을 향한 계획이 다르다. 너를 향한 부르심과 요한을 향한 부르심이 다르다. 상관하지 말아라. 각자 각자. 부르심의 길이 있고 사명의 길이 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집중하라. 말씀하시다 마지막.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25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요한이다. 이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일 외에 많이 있지만 만일 안 낱같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성경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성경입니다. 존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언덕에 도달했을 때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재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둘째 천사가 그의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의 의롭, 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의 길을 이제 걷게 된다는 의미죠 세 번째 천사가 이 크리스찬의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이 십자가 언덕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주인공 크리찬에게 선물을 하나 줘요. 그게 바로 봉인된 두루마리 성경을 선물로 주고 있다는 라 사실. 그리고 네가 가는 그 길에서 이 달려가는 그 사명의 길에서 이 말씀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의 사명의 길을 감당해 가라 이렇게 선물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성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최고의 자극 조건은 사랑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맡겨주신 양 떼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함으로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목양의 사명으로 목자의 사명으로 인도해 주신 감사하고 그 사랑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하네예수를 헐, 련해. 장립 집사님 최용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정영희 권사님 주님 은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이하린 어린이 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지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창근 장립 집사님 이윤옥 권사님 전병원 집사님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앞에 예배 드리고, 특별히 10의 1조와 또 건축 선교 예물, 또 강양각색의 기도와 감사의 제목을 달아 하나님께 감사 예물 준비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애물 하늘 곳간에 쌓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로 베풀시는 축복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리치사님, 예배위원, 안내위원, 봉원위원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성실에서 음향영상으로 넌금 개수하고 관리하며 주 앞에 서 있는 귀한 종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성전 아버지 하나님 청소하며 보이지 않는 곳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채우며 하늘 앞에 서 있는 어루간 주의 백성들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며 한밤중에도 성전을 지키며 또 다니엘처럼 아버지 성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의 온화로운, 온화로, 온란 공급과 또 아버지 접종이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부유, 어, 부작용 없이 후유증 없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로 새로운 아버지 생명의 역사들 나타나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또 방역 당국자들, 의료진들, 수고하는 모든 애쓴과 그 헌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힘주시고, 지하명철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군회가 있습니다. 해외 나가 있습니다. 여러 삶의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신은의 권석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는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들, 혹된 소식으로 주님 함께 해 주시며, 특별히 미얀마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민주화를 통한 아버지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무너지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 땅에 선교하시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그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흑한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교회가 재건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시옵시고에복음으로 하나되고 통일되어져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우리 교자 우리 선생님들 축복해주시고, 어린이와 학생 청년들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월 아파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강케 하여 주시며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슬픔당한 가정 그 유족들 하나님 믿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오늘 마지막 주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 드립니다. 기쁨의 50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정말 예수 부활의 기쁨, 감사, 감격 이걸 또 전하는 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로. 저희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백신이 또잘 공급이 되고 또 접종이 잘 이루어지되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75세 또 65세 이상 되신 우리 교회 성전인들도 지금 접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작용, 후유증 없이 안전하게 이 백신이 접종되고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사실 800명이 넘고 정말 대단합니다. 기세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의료 이런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다 해서 아직 이 등급을 올리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구별대의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을 지키시면서 예배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잘 지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저 미얀마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 65세 이상된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지금 아 돌아와라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총합 쪽에서도 65세 이상 되셨는데 코로나에 걸리셔서 돌아가신 분이 세 분이나 계세요. 성교사님들 중에 참으로 지금 연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교회 기관단체 성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 6 5 온라인 가정예배 또 다시 한 걸음도 기도 대행진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교회학교를 위한 중고기도에 지금 교회학교가 지금 비대면 했다가 대면했다가 병행했다가 지금 이렇게 잘 정립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또 이제 대면과 비대면을 또 병행해서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교회 학교 예배도 소욱히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학교 또 청년들의 이 생활하는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교회도 안전할 수 있도록 라운들 수고하시는 교육자들,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교회 청소가 진행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1일에 7대 교구 1대 교구가 또 연합해서 주관해서 홍사에 주시겠습니다 관리주사님이 빠른 시간 안에 잘 청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교육위원회 원례로 모이고요 다음주에 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번 광고를 보시면 대구 정로의 장로 봉사단 발대식이 4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 대구 신암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로에 소속된 지교회의 원로 장로님은퇴장로님심우장로님또협동장로님 함께해서 이제 또 장론들께서 어떻게 또 사회와 또 지역을 섬길까, 봉사하실까 이걸 때를 또 결단하는 시간인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황 병건 집사님, 우리 황장한 장립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장정규 집사님 시부 되십니다. 4월 19일에 별세하셔서 4월 21일 장례해서 영천 호국원에 이렇게 안장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 또 유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댕진, 809번째 이윤재 권사님, 810번째 이상열 장리치사님, 타자 통독을 계속해 주고 계시고요. 811번째 유금승 권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 축복찬양 함께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향라 너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 너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배신의 자리, 실패의 자리 찾아오셔서 사랑 고백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목양하는 사명을 주시며 끝까지 생명 타는 날까지 충성하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거귀한 그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미얀마 그 교회와 성교사님들 위해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